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민수기 18장에서 19장까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 250명 반란 사건의 주동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 고라의 반역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같은 레위지파인데 왜 아론 가문만 제사장직을 맡는지 불만이었습니다. 고라는 제사장 직분이 높은 계급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이 맡은 일은 제사장의 일이었고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제사장을 도와 그들도 회막에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사장에게만 성소의 업무를 모두 맡긴다면 함부로 회막에 가까이 하는 외인을 막는 일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제사장들만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 즉 레위인들에게 성막 봉사의 일을 분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 자손이 맡은 제사장의 일과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인 레위인들의 일은 서로를 향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만 각자 맡은 소임이 다를 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민수기 18장에서 19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51일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케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고기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적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의 말씀 민수기 18장에서 19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회막이며 등장인물은 모세, 아론, 아론의 아들들, 레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규례이고 민수기 19장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맡을 각각의 직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론 가문은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제사자들을 도와 다섯 가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소 등잔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넣어두는 일과 진설병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규례대로 나병 환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도와 성소의 출입을 책임지며 성막이 이동할 때 각기 그들의 어깨와 수레를 이용해 성막 옮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알려주시고 또한 이들의 몫에 대해서도 정해주십니다. 이때 아론 가문에게 주신 언약이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진 성물이 제사장의 몫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 부르는 것은 소금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말합니다. 소금 언약의 배경은 민수기 17장 13절의 말씀인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언약에 기인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금 언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레위기에서 소제 예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제물에 언약의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후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 조감도 이야기에도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십니다.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대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둘째, 오늘의 말씀인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소금 언약으로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 가문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셋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 이야기에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열두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는 레위 지파의 생계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십일조와 헌물을 받아 생활하도록 제사장 나라 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열두 지파의 십일조와 헌물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사용되었지만 성막 관리와 구제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바쳐야 했는데 레위인들의 십일조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를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